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합원 임혜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 언론에 수천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서 자금 지원을 매개로 사실상 언론 기사에 개입한 것이어서 노동계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오늘 지역 날씨는 인천 지역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달봉이님으로 더 잘 알고 계신데요. 박정아 조합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원 박정아입니다. 네. 박정아라는 이름보다 네네. 인천 달봉이가 더 많이 익숙해요. 저희 조합원들한테는. 아, 그러신가요? 아무래도 네. 인터넷이나 팟빵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네. 저희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명보다는 닉네임이 익숙하죠. 네, 아주 예쁜 박정하라는 이름을 저희 기억을 하겠습니다. 인천 예, 지금 지역 날씨는 좀 어떤가요? 지금 아침 현재 날씨는 안개도 약간 뿌옇게 껴있고요. 네. 바람은 약간 차졌어요. 아. 어제 낮까지는 그래도 한여름 더위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아침에는 그래도 공기가 살짝 시원해졌네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가끔 뭐, 구름 조금 낀다는 날씨 예보가 있는데, 뭐 비 온다는 예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인천 지역도. 네. 예. 아직 저도 봤는데, 예. 비 온다는 예보는 없고요. 예. 날씨는 요 상태에서 오후 되면은, 한낮에는 또 여름처럼 많이 좀 따가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네. 지금 혹시 현재 기온이 몇 도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아침에 탱크한 거는 26도 나왔거든요. 26도. 집안, 네네. 그러니까 실내에서 26도죠? 네. 저희 집은 좀 시원한 편이라서 네. 별로 덥지 않고 어제 밤에도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게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조금 선선하다는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지금 이렇게 긴 스웨터를 입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박정아 조합원은 오늘 옷차림 어떠세요? 저는 이따가 오늘은 출근이 스케줄 근무라 오후 근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나갈 때는 한낮이라서. 네. 옷을 가볍게 좀 입고 나가고 가디건을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예. 이제 한 밤이니까. 네. 낮에는 아직 다니기는 좀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교차가 커서 네.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네. 아이들 환자로 완전히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상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네. 옷 입는 거 먹는 거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이 감기가 알려진 거라서 그렇지 상당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몸살하고 같이 와서 아우 저도 막 일주일째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김행사님은 또 아침에 새벽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더 그러시겠다. 네, 저희 하는 예, 일이 예.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인천공항 가면 우리 달봉이님, 박정아님 만나뵐 수 있겠네요. 어느 코너에서? 네, 조합원님들 오시면 네. 할인 쿠폰 이런 거 막 만들어드리고 하거든요. 네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간혹 연락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면세점 어느 코너에서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롯데면세점에 있는데요. 네. 인천공항이 이제 2기 사업을 끝내고 면세점 사업이 3기로 9월 1일부터 출범을 해요. 9월 6일부터요? 9월 1일부터. 1일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함에서 새로 이렇게 입찰되는 과정에 네. 작년에 인천공항 사장이 늦게 이제 되면서 좀 늦어졌거든요 올해는. 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예. 내일부터 백수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 공항 전체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네. 제가 있는 코너의 그 업무 상태가 예. 매장을 또 리뉴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무기한 백수는 아니고요. 잠시. 두 달 정도. 네. 아, 잠시. 두 달 정도 이제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공항이 그 전체 큰 데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9월 1일부터 백수에 들어가고 한 두 달 정도의 공사 기간 끝나고 새로운 매장으로 갈 때는 저는 이제 신라 면세점으로 로테이션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러면 두 달 정도 네. 한시적인 휴직인데. 예, 네, 예. 네. 일한 지 얼마 만에 휴식이에요? 제가 인천공항 오픈할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죠. 아, 그러면 15년 동안 일반 네. 뭐 정기 뭐 휴가 외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두 달 휴식을 갖는 거죠. 그렇죠. 1기 아. 이렇게 쉰 거는 아 1기 때도 한번 쉬긴 했어요. 1기 때 이제 2008년 2월까지 하고 예, 예. 그때도 3월 1일부터 공사 기간이 있어갖고 네. 거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쉬고 공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두 달 정도 쉰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네. 다시 또 7년 만에 외출이 아니라 7년 만에 휴직을 하시는데 네.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일 끝으로 들어볼까요? 아,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어머님 수술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아 그러시구나. 형제들이 나눠서 같이 간병을 하긴 하는데 네. 백신 제가 더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많은 계획들이 지금 네. 풀어졌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시니까 네. 또 부모님이 또 건강해야 또 자녀 우리들이 또 일이 잘 밖에서 하는 일이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죠. 어떻게 뭐 수술이 뭐 힘든 수술인가요? 아니 이제 수술 자체는 열로 하셔갖고 이제 무릎 연고를 아. 이제 운동 연고를 하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네. 날짜를 계속 차일피도 미루다가 아. 메르스 때문에 이제 많이 미뤘어요. 메르스 때문에 미뤘는데 또 우리 박지가 조합원 휴직에 맞춰서 또 아 효도하라는 네, 또 기회가 또 아다르가 돼서 네. 그 수술하고 입원하고 재활치료까지 한다면 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네.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또 엄마, 예. 또 15년 또 일하시면서 엄마하고 있을 시간 없었는데, 엄마하고 네. 있을 시간이 또 있게 돼서 많은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우리 국민TV, 네. 국민라디오에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드릴까요? 네. 저희 토요일에 이제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 이사진 출범했잖아요. 네. 솔직히 그동안 많은 조합원들 상처받고 갈라서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늘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물론 다들 다 잘못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는 좀 더 자중하시면서 네.
국민TV가 제대로 된 순항을 할 수 있게 예. 다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조합원, 2만 8천 조합원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인천 달봉이 박정아 조합원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날씨 인천의 박정아 조합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우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윤 의원이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후 윤 의원과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했으며 이날 윤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국정 2기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외교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이번 방중은 남북 간 8.15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 정상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다는 점은 긴밀해진 한중 관계와 함께 한국의 적국 외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 차원에서도 함의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영어와 국어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연극과 독서 수업은 활성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교과교육과정정책연구팀과 공동으로 초등통합 국어,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의 교육과정개정시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던 제조업 체감경기가 8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체감 경기는 여가, 운수, 숙박업을 중심으로 7월에 이어 두 달째 호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 심리지수를 보면 제조업의 8월 현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8로 7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으나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슬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인데요. 조합원 연결하기 전에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
대의원 132명이 참석을 했고요. 업무 감사에는 권영일 이사, 사업 이사에는 전영관 이사, 경영 이사에는 현상윤 이사, 교육 이사에는 황웅길 이사, 대외 협력 이사에는 이강윤 이사. 이렇게 4분의 이사와 한 분의 감사가 선출되었고요. 이사장으로는 현상윤 이사를 새 이사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8월 29일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셨던 유경희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유경희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 토요일날 총회에 참석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일반 조합원으로 갔고요. 네. 하지만 다음번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조합원 가입은 언제, 몇 년도에 하셨나요? 저는 2013년 4월쯤에 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초창기에 하셨네요? 예,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가족 조합원이신가요? 저하고 저희 딸하고 제 동생하고만 지금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총회가 1시에 예, 총회가 열렸는데 네. 그 총회에 참석하시면서 여러 네. 가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우선 이제 제가 그냥 일반 조합원으로서 왜 굳이 총회에 참석했느냐. 네.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증좌해 가면서 방송만 듣는 조합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사주자 이 협동조합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TV라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과연 제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방송만 듣지 않고 저도 이제 이 생산의 주체로서 열심히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총회까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그 총회에는 방송으로 네. 중계가 됐는데 네. 사실은 직접 참여를 하셨다는 거는 네. 어떤 그 사주로서 예, 네. 새로운 마음으로 예, 그 어떤 다짐의 시간을 아마 가지신 것 같은데요. 네. 총회에는 그 뭐 대의원분들은 지금 132명 참석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 외 뭐 조합원들이라든가 기타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나요? 일반 조합원들은 제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오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한 3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은 총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네. 대의원분들하고 합해서 한 200여 분 그 마포구청에서 있었잖아요. 네. 한 200여 분 참석하신 걸로 봐도 되나요?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2층도 나중에는 거의 자리가 다 찼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총회가 꽤 길게 길어졌죠. 1시부터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났나요? 끝난 거는 거의 정리는 5시에 정리되었지만 그래도 뭐 여타 의견 개진하는 분들도 계시고 30분 정도 더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원 선거 이제 제가 잠시 연결하기 전에 임원 선거에 대해서 당선자 예.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네. 어떠세요?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분들이 당선되셨나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는 제 개인 의견인데 밝혀도 되죠? 네네.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소위 명망가 라고 불리시는 분들보다는 네. 저희 일반 조합원들이 더 많이 당선되신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하지만 표 차이가 크게 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당선되지 않으셨으니까 그게 저희 조합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내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저희 사실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네. 아픔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네. 예. 근데 조합원으로서 보시기에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저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는 계셨지만 이 문제가 외부에서 먼저 알려지고 그 조합원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막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게 이제 제일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TV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의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비대위 분들도 이제 인정하셨지만 조합원들과 먼저 소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네. 그, 혹시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그 국민TV 관련해서 혹시 팟캐스트 네.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거 다는 못 들었고 좀 앞부분만 들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거 국민TV 제안한 네 가지 사항 중에 예. 그 첫 번째 그 국민TV가 확장성이냐 안정성이냐 네. 그 부분과 미디어냐 조합이냐 그 네. 던진 질문에 대해서 참 이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데요. 네. 유경희 조합원께서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우선 양적 확장성에 저희가 집중해 왔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실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2만 8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장성 부분보다는 안정성으로 가야 된다. 조금 무게 중심을 둬야 하지 않느냐.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네. 두 번째 미디어이냐 협동조합이냐. 네네. 그 부분도 미디어라는 대안은 저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가진 이 협동조합이라는 장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정파성의 문제.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뭐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실 인터뷰가 예. 그 뭐 딱 뭐 한 정당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새누리당 네. 쪽 의원들 인터뷰는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였을 네. 것 같은데 네. 정파성의 문제를 어떻게 안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그 저는 정파성의 문제는 네.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예, 그렇죠. 한결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 대한 언론들 중에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죠. 있는가 물어보면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프레임에 저희가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자 이건 아니지만요. 네네. 예, 저희의 정체성은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뭐 거침이 없으신데요. 답변 혹시 예, 연습하고 인터뷰 응하셨나요? 아,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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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제 2기 이 그 경영진이 구성이 됐잖아요. 네. 네. 혹시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네. 아, 아 시간이. 네네. 시간은 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2, 3분 아, 정도. 네네. 아,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조합의 재결속이겠죠. 네. 저희가 이번 사태 겪으면서 조합원 간에도 이제 감정이 많이 상했잖아요. 네네. 네, 새 이사진 분들은 그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의 이사진이 아니시라 네. 반대 측에 섰던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아울러 주셔야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전체 조합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태의 봉합인데 네. 현재 제작 거부 사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잘못도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없었던 일 마냥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 이런 식의 해법도 제시하셨는데 네.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 대부분의 말씀하신 게 후보자 토론회 때 제작 거부 직원들의 잘못도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잘 따져보겠다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또 제가 믿고 지켜봐드려야죠.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조합의 재정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비용 절감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 임금 구조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네. 이사진과 노조가 잘 협의해 주셔서 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네. 저희 조합원들도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부터도 이제 조합비 증액하고 예. 뭐 출자금도 확대하고 이렇게 조합을 도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앞서 제가 지적해드린 두 가지 문제에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의가 잘 되어야 저희도 도와드릴 마음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잘해주시리라 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총회가 네. 이게 뭐 저기 뭐 대의원이 그 참여가 저조해서 총회가 성립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는 그 조합원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총회가 그 네. 성원이 되어서 임시총회가 네.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것만은 우리 조합원으로서 예. 조금 다음 어떤 총회가 있을 때 이런 거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저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들이 제발 있었나요? 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을요? 예.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주 심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집안에서는 어떻게든 싸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더더군다나 방송으로 제작돼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네, 생방송으로 네, 예, 네, 유튜브에, 너무 심하게 예. 욕설하시고 그러면 네. 외부에서 어느 누가 저기 국민TV 가보고 싶다 생각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두고두고 빌미가 될 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욕만 안 해주시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소박한 바람이시네요. 네. 다음 내년에는 꼭 대의원으로 참석하시기를 예. 예, 기대하고요. 저희 지역에 제가 사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가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자, 2만 8천 명의 조합원들이 네. 예, 지금 이제 새 2기 경영진이 출발하면서 네. 희망을 네.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네. 유경희 조합원께서 힘을 주는 네. 희망을 주는 네. 말씀 한 말씀 짧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힘은 협동입니다. 네. 저희의 이 조직력과 저력으로 위기를 탈출합시다. 조합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네. 힘은 협동이다. 네. 너무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영등포구에 네. 사는 유경희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